사실 저희가 해외 공연을 몇번 갔었는데 해외 공연에 가서 이렇게 해외 팬분들 만났던 것들이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저희가 리얼리티 촬영을 했는데 비록 방송이지만 정말 멤버들이랑 좋은 추억과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해서 너무나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뭐 요리도 하고 아, 네,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아, 진짜 더보이즈는 국내 팬들도 많지만 해외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만큼 특별할 것 같습니다, 해외 팬들은. 그리고 또 마지막 질문이 단독 콘서트 계획이 있는지였어요. 뭐, 아직 데뷔 1년이 되지 않았지만 계획을 갖고 있나요? 뭐, 멤버들끼리 얘기를 나눠봐요.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큐입니다. 네, 기회가 된다면 저희만의 곡으로 단독 콘서트를 만들어보고 싶은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만의 곡으로 한번 꼭더 열심히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언젠지 아직 알수 없지만 정말 차근차근 준비해서 단독 콘서트에 멋지게 이렇게 서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갈게요. 네, 하시게 되면 꼭 도와주세요.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질문을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아볼게요. 네, 저기 있는 남자 기자분께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스타뉴스 윤상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뮤직비디오를 좀 인상 깊게 봤는데 좀 같이 좀 많이 신나게 찍으신 것 같은데 네. 좀뭐 인상 깊었던 기억이나 에피소드 같은 거좀 듣고 싶습니다. 네.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에너제틱하던데요. 티저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겠지만 에피소드 있어요? 있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보이즈 에릭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라이트라는 안무가 되게 힘들기도 하지만 솔직히 되게 점프도 많고 에너지틱한 안무여서 많이 추면 솔직히 땀도 많이 나고 힘이 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더보이즈 12명이 딱 촬영 들어가기 전에 뭐 서로 땀을 닦아주거나 물을 갖다 주거나 이제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오랜 시간의 그 군무 촬영을 이렇게 이겨낸 게 저는 정말 뿌듯하게 생각하고 기억에 가장 많이 남습니다. 네, 그리고 저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또 뮤직비디오 의상 중에 그 빨간색